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올바른 시작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내년 주제가 뭔지 알아요? 렘넌트들? 뭐라고? 그래요. 그 땅 24. 야. 자, 내년 우리 한 해 인도받을 주제가 그 땅 24시예요. 그 땅 24. 자, 그래서 그 땅 24가 뭐냐? 후대 24. 치유 24. 서밋. 죄송합니다. 237, 24, 237 선교, 24.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 이 기도가 나의 마음속에 담기도록 세팅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12월이 됐죠, 여러분. 맞죠? 우리 12월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또 받아왔고 또 앞으로 내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를 좀 정리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들겠죠? 만일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가? 나에게 응답이 있거나 또 응답이 없거나 그렇겠죠? 근데 응답이 있으면은 그게 과연 올바른 응답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고, 응답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그러면 왜 응답이 없는가? 요거를 점검해 봐야겠지. 맞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녀라는 건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과 끝을 알고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이 여정을 가는 길이 어떨까요?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누림. 왜 그렇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이거죠.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특히 그렇긴 하지만 이 세상의 9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해요? 잘해요? 학교에서 보면은 이제 10% 애들이 공부 잘하지. 맞죠? 90%의 사람들은 사실 좀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10%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엘리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엘리트들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누구예요? 왜요? 아니에요? 그래,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새로운 친구. 안녕. 뭐라고요? 알았어요. 끝나고 얘기해요. 네. 90%의 사람들
세상의 90%의 사람들은 사실 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 시우야.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요 10%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냐?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90%, 10%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속에 있다. 왜 그러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영적인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재앙은 반드시 와요. 영적 무지란 말 알죠? 영적 무지. 영적 지식이 없다. 영적 지식이 없는데 어느 날 반드시 사단은 있고 하나님 있고 천사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재앙이 오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자, 재앙이 오는데 어떡해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공부 굉장히 잘해요. 내가 돈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나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멸망해요. 멸망. 왜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멋있어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요? 영적인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단이 뭐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예. 굉장히 사단이 뭐 했냐면은 내 피림 전략이란 걸 써요. 우리 이 90% 10%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에 성공을 쫓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사단은 귀신 내피림 전략을 써요. 내피림 전략. 이게 굉장히 달콤해 보이거든요. 너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빠져들기 쉬워요. 요게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12가지 전략을 쉽게 얘기해서 나예요. 사단이라는, 사단은 이 창세기 3장 나라는 것으로 너무나 보기 좋게, 너무나 누가 봐도 맞게 사단의 전략을 써가지고 뭘 했냐? 네피림이 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귀신 들린, 네피림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보자. 올바른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근데 틀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응답. 우리가 보면은 그 시우야.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물 떠놓고 또 우리 팔공산에 가서 이렇게 돌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기도하잖아요. 그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역사하거든. 이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실제로 명상이란 것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뭐 하냐? 실제 힘을 받아요. 귀신에게 실제 힘을 받아서 뭘 만들어내냐? 창세기 3장에 작품이란 것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휴대폰에 보고 있는 내용 콘텐츠들 또 우리가 서점에서 보는 책들 있죠? 전부 다 뭐냐? 창세기 3장. 이라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문화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냐? 네피림,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요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 또 그 이전에 시대를 이끌어왔던 빌 게이츠, 또 미국 월가 다 잡고 있는,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이 3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이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실에 어떤 관심이 있는가? 사단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사단의 네피림의 전략을 교회 속으로 싹 갖고 와요. 그래서 다 주는 것처럼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영적인 사실, 신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놓치게.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흑암 마음, 흑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자,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통한 이 나중심이 너무나 세팅돼 있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이렇게 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는 감사하게도 응답이 없어요. 맞죠? 혹은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응답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나에게 혹시나 문제가 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 감사하세요. 왜 하냐? 하나님은 진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땅 24.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세팅을. 근데 우리가 제일 속는 게 뭐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쉽게 얘기하면은 동기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고 싶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좀 공부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식은 그래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동기가 우리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을 놓치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 응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응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 복음을 아는 사람,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 동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제목이 완성된 언약만 붙잡아라고 했어요. 완성된 언약만 붙잡아라. 왜 완성된 언약을 붙잡아라 하지 않고 완성된 언약만 붙잡아라고 할까요? 완성된 언약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켜서 보는 것들, 내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완성된 언약만 붙잡아라. 완성된 언약만.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두 번째로 주셨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주셨어요. 두 번째로. 복음은 뭐라고 하셨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모든 문제의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들이 온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 해결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진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동경하는 그 롤모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냥 하나님 떠나서 잘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자녀.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버렸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내가 해놓고 이게 맞는지도 몰라.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누가? 우리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셨냐? 로마서 8장 2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한 해방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가 되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했어요. 생명. 그래서 요엘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작이. 이게 그냥 말 같아요. 이게 그냥 지식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끝났다. 왕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가 가진 죄 문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떠나서 그랬죠. 죄 문제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맞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나의 지금 있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서 계속 되불림되는 이 문제는 다 끝났다. 생명이 생긴 거예요. 참 생명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옛날의 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전 것은 죽었다. 끝났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세상과 내가 맞지가 않아. 나의 뭐 그 옛날에 그 체질된 그 문제 때문에 뭐 쓸려갈 수는 있지만은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내가 사실 맞지 않아요. 진짜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요거 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팅될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내가 아는 현장에. 우리가 뭐 하려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내 힘도 필요 없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리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생명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오직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게 우리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의 결론. 뭐 할게요? 자,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지.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의 가는 여정은 누림이에요. 그냥 끝이 뭐냐 주셨어요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뭘 줬냐? 끝을 줬어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요게 우리의 끝이야.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불신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내 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뭐 하냐?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끝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너희는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그 다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제 너희의 그러면은 뭐 하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행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시작과 결론을 알고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루디아라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느냐? 만남이란 걸 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 여러분, 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다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오늘 내 옆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후대들을 오늘 내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하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 지역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문이 막힌 거야.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문이 막혀요? 맞죠? 근데 문이 막혔어. 그때 바울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을. 시작과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냐? 바울이 루디아라는 그 제자를 만나 그 내가 찾아야 가야겠다. 간 게 아니라 기도처에 가다가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그냥 루디아를 만난 거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붙여 주신 거죠. 자, 그럼 루디아는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하죠. 내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처에 갔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최고의 도시에서 공부 배운 사람이 배설물이라고 했어. 내 가진 게. 왜냐면은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했거든. 그 지식이. 그 물질이. 그 배경이.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홉 가지 세팅.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세팅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 바울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붙여주셨는데, 루디아가 주께서, 바울이 뭘 한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루디아가 너가 만일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내 집에 거하라. 이게 뭐가 되냐? 결국에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돼요. 이 재앙받아서 없어질 시대 지역에 뭐가 생겼냐? 빌립보 교회. 교회가 생겨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의 여정 속에 가야 되는 만남들이에요. 만남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전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전도. 바울이 이제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뭐 했냐? 13, 16, 1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냐면은 바울은 귀신 들린 자, 무속, 점술, 이 흑암 세력이 있는 곳에 뭐 하러 갔냐? 바울은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 여러분이 가는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피림 전략으로 가득한 이 현장, 흑암 문화 가운데 진짜 세상 흑암 서밋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딴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자, 계속 말씀 나옵니다. 아홉 가지 세팅을 해야 돼요.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올바른 응답을 받고 싶으면 올바른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것이 세팅이 돼야 올바른 응답이 시작돼요. 아홉 가지 세팅. 아홉 가지 세팅 뭐예요? 자, 보자. 하나님이 딴 거 필요 없어요. 생명 가진 우리는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이어야만 돼요. 축복이어야만.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단은 시공간 초월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나에게 뭐가 오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온다. 그때 237 나라의 빛이 뭐가 된다? 나타난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이 축복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내 속에 이 생명의 축복이 있다니까. 보좌의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딴 거 필요 없다.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이때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나타난대요. 나에게. 실제로 했잖아요. 네피림은 세상을 장악했잖아. 귀신 들려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요.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타임이라고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이 올바른 시작과 또 올바른 결론을 가진 사람은 이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여정이 너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기 위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세팅을 해야 돼, 세팅. 아침에 매주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딴 생각 들기 전에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딴 생각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낮에 만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들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진짜 밤에는 말씀으로 뭘 해야 답을 찾아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제부터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나는 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내게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힘이 현장에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개예요. 내 생각과 호흡. 생각과 호흡을 통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세팅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기도합니다.